며칠 후에 이 룸메이트가 몸살, 감기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몸져 누웠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타 먹어야 되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뭐가 됐어요? 친구가 됐죠. 아침 식당에 가서 쟁반에 받아가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파 누워있지만 갖다 주는 거는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치고.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저녁 또 쟁반에 갖다 줬습니다. 역시 다 꿀꺽꿀꺽 다 먹어치고. 토요일이 왔습니다. 토요일에는 그 당시에 우리 시설에서 주말이라서 아침하고 저녁은 식당에서 주는데 점심은 샌드위치 거기 각자 빵을 싸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제 룸메이트는 여전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침 갖다 줬습니다. 점심 때는 근데 저하고 몇몇 친구들이 그때 야 샌드위치 좀 지겹다. 우리 근처 식당에 가서 뭐 좀 사 먹자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중국집에 갔어요. 룸메이트는 꼼짝 못하죠. 그래서 룸메이트를 위하여 포장해달라고 따로 주문했어요. 두 가지를 주문해줬어요. 단 가지가. 두 가지 딱 주문해가지고 따끈따끈할 때 가가지고 갖다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개눈 감추듯이 꿀꺽꿀꺽 다 먹어치우고 무슨 말 한마디 없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줬냐, 뭐 돈 주겠다 이런 얘기 없어요. 받으려고 준 것도 아니지만. 진짜 참 이상한 사람이지. 얼마 후입니다. 매니저가 찾았어요. 매니저. 그 방을 이렇게 매니지하는 매니저가 관리하는 매니저 관리인이 찾았어요. 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크리스티, 너가 어떤 룸메이트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안다. 알고 보니까 다 찍혔어, 찍혔어, 벌써. 그렇게 행동하니 사람이 다 알아요. 확 묻혔다니까. 그러면서 이 관리인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룸메이트 바꿔주겠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저 지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냐? 그 룸메이트 덕분에 저의 교만함을 보게 됐고, 주님이 저의 친구라는 걸 그때 제 심령 깊은 데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정보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깊은 데서 깨달음이 있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들로 너는 나의 친구라 불렀어. 여러분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와서 우리 친구 합시다. 아침마다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마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야!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 아침마다 비행기 갖다 주고 나 식사하래? 여러분 아마 다니면서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를 자랑. 자랑하려면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체험해야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외면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구로 대하는 건 마치 여러분 투명 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있잖아요. 아까요. 그러면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뭐가 또 있어야 되느냐? 주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데이트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1대1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그걸 잘 못하세요. 뭐든지 다 그냥 교회 와서만 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서 이런 집회가 있고 예배가 있을 때 모이시고 은혜 받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따로 만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주님과 같이 있어보세요. 같이 있으면서 뭐하냐고요? 얘기해보세요. 여기 젊은이들도 많이 왔는데 혹시 애인한테 채였으면 주님 그 나쁜 놈이 절 쳤어요. 주님 그 아무하게 결혼하더라도 애 못 낳게 해주세요. 갈라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기도를 해야 그러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니까 필요하죠.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시간 보내는 거. 주님과 대화해요. 성경도 읽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 이해 안 갑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계속 나가세요. 주님께 또 뭐 하세요? 주님과 시간 보내면서 뭐 하세요? 찬양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어떻다고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야, 돼지단 목소리로 그거 뭐하냐? 이러지 않으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 아이들이 가서 그림 그려오죠. 뭐 어버이날 꼬마들이 그린 거 보면은 완전히 뭐야. 감자를 그려놔서 다 합니다. 눈도 여기 하나 붙여놓고 저기 하나 붙여놓고 팔도 여기 하나 붙여놓고 저기 하나 붙여놓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녀가 그린 그 그림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이것도 그림이라 그렸어. 이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이 누나를 그리려면 똑바로 그리지. 사파리잖아, 사파리. 이러시는 부모 있어요? 천만에요. 부모님들이 그 그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유, 잘 그렸네. 이게 엄마야? 아, 이건 누구고? 어, 이것도 할아버지. 어, 그래. 할아버지였는지, 강아지였는지 헷갈리지 마. 애가, 이거, 할아버지? 이러면, 어, 할아버지야. 이건 누구? 할머니? 어, 할머니야.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그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대견해 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드릴 때 목소리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께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격려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시다. 이렇게 또 해보시겠어요? 주님과 데이트합시다. 특히 여기 결혼하시지 않은 젊은이들은 주님과 데이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 서러움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배우자를 주시면 주님과 열심히 데이트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받은 사람은 훌륭한 배우자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취한 사람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또 뭘 드릴까요? 주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 마음을 드립니다. 그냥 뭐 성경 읽어서 정보만 채우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는 거예요. 뭐 열린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해요. 제 마음 깊은 데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드릴 때 마음이 두근두근 육근육근 팔근팔근 진짜 흥분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 가슴을 막 두드렸습니다. 왜?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오는 기쁨을 맛보는데 심장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나 심장 마비 걸리는 거 아니까?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제 가슴을 두드린 적들도 있어요. 가슴 벅차. 예배 드리면서 이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 예배가 좋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어제도 울었고 그저께도 울었고 오늘도 울었고 너무 감사해서 벅차. 마음을 들으십시오. 마음. 여러분 중에 혹시 기타 잘 치는 청년 있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어느 아가씨하고 데이트하는데 공원에 풀밭에 앉아가지고 기타를 탁 치면서
그 아가씨의 눈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여자들은 병가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음악을 할 줄 아는 남자들에게 마음이 확 가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대학생들한테 하면 남학생들이 막 음악 배우려고 난리예요. 음악 배우려고.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음악을 할 줄 아는 남자들에게 마음을 많이 줍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기타도 아주 능숙하게 치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이러면서 자기 애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자는 황홀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지나갈 때 이러면서 치면 그 기타 성씨는 여전히 좋고 목소리도 여전히 좋지만 마음이 달려가 있는 거지. 그때 그 아가씨의 마음은 어때요? 뭐 이런 게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솜씨를 요구하시기보다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보시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성경을 딸딸딸딸 암송하는 겁니까? 뭡니까? 헌금 많이 내는 겁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헌금 많이 드리고 성경을 외우고 전도하는 것은 무엇의 열매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열매가 돼야 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가장 큰 계명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 바라기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몸만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뿌듯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에.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또 뭘 드립니까? 물질을 드리게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남자분이 애기 젊은 애기 아빠였는데 과자를 한 봉지하고 사탕을 막 사가지고 자기 아이 4살짜리한테 갖다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신나가지고 그 막 과자 봉지 뜯고 사탕 봉지 뜯으면서 막 왕자왕자 먹는 거예요. 아빠가 사주고. 그 먹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귀엽게 쳐다보다가 아빠가 그 4살짜리 아들한테 한번 이랬대요. 아빠 하나 줄까? 그랬더니 애가 뭐라 그래? 싫어. 그 과자 봉지 사탕 봉지를 뒤로 훔쳐주면서 이 조그만 녀석이 싫어.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아빠가 이야 저게 다 누가 준 건데 이 녀석이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하, 내가 하나님한테 저럴 때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저럴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십일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걸 가지고 내가 싫어. 내가 피땀 흘려 벌었는데. 여러분, 피땀 흘려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죽을 고비 몇 번 넘기신 분 계십니까? 저는 아주 사소한 사건으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로. 어떤 일이냐고요? 지난번에 한 번은
강의 중에 호텔에 묵게 됐는데 호텔 그 화장실에 물기가 있어서 그 바닥에 몰랐어요. 그 자리에서 돼지탕에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 그때 당했을 때는 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온몸이 얼얼해지면서 머리를 그냥 꽝 부딪히니까 온몸이 얼얼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나 이러다가 전신마비 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얼얼하니까. 그러니까 몇 분 동안 바닥에 누워있다가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팔도 움직이고 또 다른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면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고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다행히 안 부러졌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또 한번 대구지리 먹다가 대구지리 생선 알맹이 하나가 탁 걸렸어요. 그때 한 다섯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구지리 먹다가 이게 뭐 탁 여기 알맹이 하나가 달렸는데 옆에 있는 분이 등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 상식 아셔야 됩니다. 누가 뭐 먹다가 음식이 목에 탁 걸리면 두드리면 그 사람 죽습니다. 아세요? 음식이 더 가라앉습니다. 두드리면. 뭐 해야 되느냐? 식당에 보면은 어떤 식당에는 이런 포스터도 걸려 있어요. 사람이 뒤에 와가지고 그 사람 여기 바로 요 허파 요 배 밑에다가 주먹을 대고 훅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배에 있는 위에 있는 공기가 나오면서 그 걸려 있는 음식을 이렇게 튕겨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분 옆에서 두드리는 거야. 덧가락. 말은 못하고 헛헛거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치를 채고는 안 하셨어요. 아 그런데 이게 숨통이 꽉 막히니까 눈이 점차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정말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서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정말 몇 초만 더 갔어도 난 진짜 이러다 죽는 거라 싶었는데 탁 어느 한 순간에 그 작은 하얀 대구질이 그 살 조그만 덩어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구질이 먹다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 먹다가 죽습니다. 밥 먹다가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매년 밥 먹다가 죽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살아있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감사하십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 살아있는 게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실 거예요. 너무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내가 진짜 죽지 못해 산다 하신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께 지금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복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면서. 봉사와 구제. 기독교가 카톨릭하고 비교될 때 한국에서는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카톨릭은 봉사와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데 기독교는 그걸 잘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어떤 분들, 집사님들 중에 가보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에 확신 있어요? 이럽니다.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봉사, 구제사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는 Mercy Ship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구제 사역하는 배예요. 큰 배입니다. 큰 여객선 같은 배입니다. 그 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배에 타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엔 의사들이 계십니다. 그 배 안에 간호사들이 계십니다. 건축가들이 계십니다. 치과의사, 다양한 의사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단기 선교여행 몇 개월을 주님께 드리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돈 한 푼 안 받고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들 보면은 언챙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려운 지역에면 언챙이가 되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미개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지역에서는 언챙이나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마 들렸다 그래요. 악마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왕따 당해요. 식사도 어느 누구하고도 식구들하고도 같이 못합니다. 계속 왕따 당해요. 어린아이가 이런 경우는 애들하고 놀지도 못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무료로 수술해줘서 전과 후 사진을 보여주는데 심한 언챙이는 증을 아예 위에 입술이 없을 정도예요. 흉합니다. 그걸 다 수술해주고 전과 후 사진 보면 너무나 얼굴이 달라져요. 이제부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놀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꼬마아이 이렇게 수술해줬을 때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부모가 와가지고는 선교사님들한테 그럽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Why do you do this?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질문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확 열리니까.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먼 곳에 와서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또 물어봐요. 아, 그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부모들이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들이 터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삶, 여러분 자신만을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럴 때 이런 말을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찾아라. 내가 뭐 네 턱 볼라 그런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그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뭐가 감동 주는지 아세요? 공부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 공부해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공부하고 배워야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동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부모님들이 근데 애들한테 공부해서 남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해서 남주, 다 네 거지. 이 감동이 없는 얘기예요. 감동.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얘기할 때 공부해서 남자 이놈아? 그럴 때 아이들이 와 그래 공부해서 남줄까? 뭐, 감동받는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저는 예수님 믿고 공부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왜? 공부를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삽시다.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지 맙시다. 축복하며 삽시다. 우리나라의 엄마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자식, 내 새끼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 애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내 자식 내 새끼만 잘 되면 된다고 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크리스천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도와줘라. 세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 되는 거의 상징이 뭐냐? 십자가 목걸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가용 뒤에 뭐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상징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책 딱 들고 와서 교회에 와서 하는 모습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상징이 되느냐?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을 뭐하라? 축복해주고 순복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미니. 행위가 따르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위가 따르는 아내들. 어떤 애기 엄마들은 보면요, 남편이 퇴근해서 오는 길에 특히 젊은 애기 엄마들 보면 애가 막 둘이 있고 막 꼬마들이 둘이 있고 막 어린애들이 있고 보면 옷이요 난리예요. 애가 우유 먹고 트림하면서 토한 게 이렇게 묻어있고 뭐 요리하다가 고추장 고춧가루 막 묻어있고 머리는 막 머리끼는 마치 그냥 소켓띠에 손가락 꽂아가지고 아인슈타인처럼 막 흐트러져. 그 모습 하면서 남편이 들었을 때 여보 왔어. 집에 들어올 맛이 나야죠. 집에. 회사에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사장님, 상무님, 룸사람 같은 거 하면 아찌 왔어요? 이런. 아 이러는 시대에 아 여보 왔어 하고 그냥 펑 터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결혼하신 여자분들 어제 말씀드렸어요.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남자는 시각적이에요. 보는 것을 통하여 자극받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남편이 신앙 안에서 더 올바로 서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어떤 여자분들은 보면 밖에 나갈 때 막 여기저기 찍어바르고 난리가 났어. 집에 있을 때는 꼭 문둥병 사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나마 어떤 아줌마 여자들은 보면 눈썹도 다 밀어가지고 정말 문둥병 환자 같아. 눈썹도 없어. 눈썹도 없어. 길거리에 다른 남자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남편한테 잘 보이세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자분들께 남자가 뭐에 약한가 세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해요. 시각적이에요. 보는 것. 관리가 필요해요. 외모 관리가 필요해요. 어떤 젊은 애기 엄마는 막 애기 둘셋 나면요 완전히 퍼져. 도랑통이야. 내가 너한테 아들 둘이나 낳아줬는데 네가 날 두고 어디 가? 완전히 그때 막 여러분
관리가 필요해요. 관리. 그렇다고 요즘 뭐 중국에서는 뭐 다이어트 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음식 절제하시게 되고 운동하고. 저는요 웬만한 경우 저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안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서 전철 탈 때도 저는 에스컬레이터 많은 경우 안 탑니다. 아, 멀쩡한 두 다리 놓고 왜 거기 걸어가. 할렐루야. 오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웬만치 피곤하지 않으면 전철에서도 앉지 않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앉죠. 그때 웬만하면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 있으면서 저는 어쩔 때 많은 경우 전철 타면서도 절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는데 흔들고 싶어. 전철에서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절제를 하면서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어. 절제. 한국 분들이 여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게 팔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게. 여러분 손가락 까딱 안 하면 심장마비에 더 잘 걸립니다.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어요. 움직이도록. 움직이지 않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몸은 고장납니다. 근데 자가용도 그래요. 보면 자가용도 여러분 자가용 애 끼느라고 쓰지 않고 세워두면 그 자가용 고장납니다. 왜? 자가용은 굴러가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몸은 움직이고 봉사하고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죠. 남자의 두 번째 약점은 남자는 후각적입니다. 굉장히 냄새에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보다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좀 자주 감으세요. 남편이 무드 잡으려고 그렇게 딱 안으려고 근데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면 안 되는 거야. 까무서. 관리가 필요한 거야. 옷도 잘 빨아서 깔끔하게 입으시고. 아, 어떤 여자 집사님 옆에 앉으면 괴롭습니다. 막 그냥 비누 아끼는 건지 뭘 아끼는 건지 막 냄새. 특히 여름에. 안 되죠.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서 전철을 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정말 이 아주머니가 머리는 막 부시시 해가지고 위아래 울긋불긋 색깔 개념이 없어. 색깔 개념. 완전히 무당사춘이야. 무당사춘. 와가지고는 저가 그때 전철 기다리고 앉아있었고 또 어느 제가 전혀 모르는 어느 여학생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책 보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오더니 학생! 예습니다! 예사 믿으면 좋까? 이러시는 거야. 아, 제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무안해가지고 아줌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게? 예사 믿으라! 이러는데요. 이야, 매너가 있어야 돼요. 매너. 전도하시더라도 깔끔한 모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약점 세 번째는 남자는 맛에 예민합니다. 음식 맛에. 시각적, 후각적. 그리고 맛에 예민해요. 그래서 부부들 보면은 부부싸움 막 하다가도 부인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를 맛있게 탁 차려놔요. 그럼 남편이 그걸 먹으면서 마음이 녹아나. 어, 맛있네.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져요. 남자분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마음이 풀어져요. 제가 이런 강의를 딴 데서 했더니 어느 남자분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들은 동물적이네요. 그래서 남자들이 시각적이고 후각적이고 예. 미각. 예, 고맙습니다. 미각적인 거. 제가 아주 되게 한국말이 이렇게 짧을 때가 있어요. 미각적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것을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거죠. 근데 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두 가지 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서로를 배려할 때
서로에 대한 약점과 필요를 알면서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떤 면에 예민한가? 여자들은 청각적이에요. 그래서 못생긴 남자가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왜? 달콤한 말을 잘하니까. 이 여자들은 달콤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녹는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한 여자들이 특히 통계를 보면은 남편한테서 듣고 싶은 말 제일 1위가 뭔지 아세요? 세 글자죠. 사랑해. 이 부부들 장담하다 보면은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 남편 옆에 있는데. 저한테 그래. 선교사님, 우리 남편은요. 절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안 해요. 제가요. 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피곤하냐? 가서 자라. 이런 대답한다.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아내가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유치하게 꼭 말해야 하냐. 내 마음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남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자들이 다 마음을 뚫어볼 수 있는 이 투시의 은사가 없습니다. 마음을 알잖아. 이러지 마세요. 말해줘야 알아요. 말해줘야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부부들이 갇혀 있을 때는 남편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요. 지금 이 기회에 아내한테 싹 어깨 손을 탁 얹고 사랑해 하고만 해보시죠. 지금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탁 손을 얹어주시고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시간 하자 그랬더니 어느 남자 집사님은 부인한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해줄게. 인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따가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학생들 지금 이때 학생들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배울 때, 그렇죠? 학창 시절 때는 공부할 때 때가 있어. 남자들이 또 아셔야 될 건 여자의 약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청각적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여자들은 촉각적입니다. 터치에 약한. 그래서 결혼한 아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편과의 부부관계에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뭘 제일 원하느냐 설문조사했더니 결혼한 부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Number one,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남편이 손잡아주고 안아주는 거. 그걸 제일 원한다.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걸 몰라요. 가지고 뭐예요? 가서 자자 하면서 방에 들어가서 시작하자 이러면 막 이래버리니까 그냥 많은 부인들이 외로워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60이 넘으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60이 넘으신 분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아, 60이 넘으신 분들. 네, 또 교육관에서도 일어나 주세요. 저 위에서도 60이 넘으신 분 잠깐 있어요. 여러분, 6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번 이렇게 외쳐주세요. 멋있습니다. 멋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도 저런 연세가 됐을 때 저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말씀 나눈 걸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크게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전통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묘기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마시던 물이죠. 빈 컵입니다. 커피여 있죠? 스펀지 없습니다. 저 빈컵 보이시죠? 여러분, 이 물은 주님을 상징하고 컵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우리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잘 안 나오면 주님이 나가실까요? 이거 보시느라고 고개도 반응 안 하시네. 저게 어떻게 들어? 새벽기도 안 하면 주님 나가세요? 성경 잘 안 읽으면 나가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절대 나가지 않으십니다. 나가지 않으십니다. 계십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신경 끄시고 우리 옆사람한테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안에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또 한마디 해 주세요. 주님을 알아갑시다. 또 열심히 배웁시다.